How are you, 도루미더? 자, 운빨 조망 게임 복귀했습니다. 아니고 뭐 제가 안 하는 사이에 뭐 이것저것 겁나 많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뭐 지옥 난이도라는 것도 생겼네. 와, 이건 딱 봐도 지리게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일단 바로 보통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전에 지금 어제 바로 등장한 따끈따끈한 신화 로켓츄 이 녀석, 오늘은 이 녀석을 한번 제대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뭐 변신 개념이 있어요 얘도? 오버클럭 로켓츄라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스키비 토일렛 아니야? 카메라맨 느낌인데? 일단 바로 질러. 짜란, 로켓츄 어서 오고. 일단 바로 진화 좀 시켜봐야겠죠? 자, 로켓츄 한번 보자고요. 오버클럭을 시도하여 35% 확률로 강해진다. 실패하면 소멸한다고요? 아, 얘도 뭐 진화하는 개념인가 보구나. 그리고 10% 확률로 4000%의 물리 피해. 잠깐만, 근데 로켓츄는 12렙까지 찍어야 이거 스킬이 또 해금이 되네. 아, 12렙으로 어떻게 찍어요 이거. 아니 저 이제 깨구랑자 하나 있는데 쓸만 해주려면은 12렙을 찍어야겠는데, 얘는 또 12렙이 필수겠다 무조건. 원거리, 근데 얘 단일 딜인가요? 변신하면은 체력이 높을수록 피해 증가. 오! 거기 저기도 있나? 범인의, 아 이게, 야 오버클럭이 돼야 맞네. 야, 오버클럭이 돼야 레이저 찌익 나가면서 아이언맨 마냥 늘어나나봐. 미니츄라는 것도 생기네요. 이것도 범위 공격이고요. 드론이 10초 동안 공격하고요. 어허. 업그레이드 해볼까, 6레벨까지? 오케이. 오버클럭 45%로 증가해가지고 변신 확률 꽤 괜찮지 않을까? 재료가, 아 워머신 기반이네. 야 이거 워머신이 좀 애매했었는데, 얘 만들만한 게 그때 아이언 양이밖에 없었어가지고 조금 애매했었는데, 이 로켓츄가 대안이 될지 한번 보자고요. 저 일단은 그 저기 뭐냐 제어 훈련을 좀 해야 되거든요. 감이 완전히 작살이 나가지고 제가. 뭐야, 왜 이렇게 처음 하는 거 아니야 게임이? 왜 이렇게 어색하죠? 자, 이거 80마리였나 90마리였나? 90마리부터였나? 돈 주세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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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저는 로켓츄를 뽑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도박 한번 바로 해보자. 신화, 어? 아, 도박 이렇게 바뀌었구나. 오, 되게 이뻐졌네. 아, 저금한데. 나 뇌정지와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 안 했다고 이렇게 처음 하는 느낌 드는 게 맞아? 소환 확률, 아 이거 어디까지 쬐야 되더라? 한 10레벨까지 쬐야 됐었나? 쩌쩌쩌쩌쩌쩌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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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나이스. 전설 도박 한번 해주고 영웅 도박 한번 해주고 이러면 핵이득이죠? 좀 초반 오래 버틸 수 있다. 워머신을 뽑아야 되는데 일단은 금고를 활용해서 돈을 마구마구 불려야 되죠. 아 이거 몇 레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 20까지는 버틸 수 가능하지 않을까요? 뚜따뚜따뚜따뚜따뚜뚜시따시뚜시따시. 역시 영웅 떠주니까 아주 가볍게 잡는 모습. 운빨 바로 가야지. 좋아, 스턴. 뭐 배열하는 것도 다 까먹었다. 그럼 마구 패주고요. 나이스. 워머신. 아, 뜨긴 했는데 이 녀석이 나오냐. 잠깐만, 워머신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워머신만 뜨면 만들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얘. 돈 벌 게 아니야 지금. 마구 뽑아 마구 뽑아. 베인은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콜딜 하나 만들어주고요. 안돼! 워머신 필요하면 이상한 거 나오더라. 다른 애들 나와 계속. 아 자꾸 왜 궁수만 나오냐 킹밖에. 어? 진짜 이거 버그 걸렸나?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인간적으로. 콜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 그냥 갈아 넣어. 그 다음에 워머신을 찾아야 돼요. 그 전에 만석도 뽑아주고요. 스킬 강화는 해두기 전에 워머신만 나오면 되는데 워머신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어. 도박하자. 도박 가자 가자. 도박 도박. 워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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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나이스. 그렇지, 바로 로켓츄 등장이요. 자, 오버클럭 50% 확률이거든요. 진화! 나! 오버클럭 로켓츄 진화로 성공. 자, 얘 공격 한번 볼게요. 오! 범위 로켓 날려줍니다. 쓸만한가? 데미지는 15만 정도 나오고요.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 얘가. 삐삐삐삐. 오, 일단 멋있기는 해. 확실한 건. 그리고 얘 스킬 중에 약간 워머신 기반들이 레이저를 좀 많이 쓰네.
아이언 양이랑 난 크게 다른 걸 못 느끼겠는데? 일단은 깨구리 만들어줄까? 아, 전설 한 번 더 뽑아. 로켓 하나 더. 아, 까비. 높다, 높다. 오! 드론이 나와가지고 공격해준 게 저거였구나. 너무 귀여운데? 이거 로켓츄 여러 마리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근데 이게 실패하면 또 날아가는 거잖아. 야 이거 리스크가 꽤나 크네. 깨구리 왕자는 사실 영웅들로 만드는 거라서 여러 마리 만들어도 괜찮은데 얘는 전설 유닛이 날아가 버리는 거라 한번 실패하면 날아가거든요? 얘는 뭐 강화하는 게 없나? 20만 데미지. 데미지가 좀 애매한데? 이거 초토화의 로켓 생겨야 좀 세질 것 같아. 일단 범위 딜이라서 잡몹들 잡기에는 오버클럭으로 진화만 성공한다면은 아이언양보다 좋지 않을까? 일단 뭐 깨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진화로 좀 해야겠구만. 진화하면 데미지 좀 올라갈라나? 자 35만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양이 양법사 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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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법 양법 양법 전설 아니 이거 뭐 폭풍검이만 오지게 나오네. 아 오버클럭. 아 이거 로켓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합성! 나이스! 자 로켓 한번 더 만들어. 바로 진화 로켓츄 일로 와. 일단은 기본 로켓츄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공격이랑 미사일 공격밖에 없어요. 무조건 오버클럭이 성공해야 좋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오버클럭 간다. 빵. 오호. 야 50%라 생각보다는 잘 돼. 반지 작살 오졌고요. 잠깐만 그러면은 체력이 높을수록 입히는 피해가 증가하니까 지금 지옥 난이도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걔네들 체력도 겁나 많겠죠? 체력 비례데미면은 란슬롯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 얘도 최대 체력이니까. 얘도 대상의 체력이 높을수록 피해는 증가. 지옥 난이도에서 좋지 않을까요? 내가 안 돌아봐서 지금 지옥이 얼마나 빡센지 전혀 감이 안 오기는 하는데. 로켓츄 훌륭해. 한 마리 더. 데미지가 80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범위 딜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미니츄까지 같이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보스 딜은 랜슬롯이 담당을 해주고. 랜슬롯을 그리고 내가 너프 먹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티어가 높나요 얘? 그렇지. 로켓츄 일로 와. 한 번 더 오버클럭 진화.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야 이거 도박수가 꽤나 큰데? 안 뜨면 진짜 인생 날아갈 수도 있겠네. 이거 전설이 날아가는 거라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딜량이 얼마죠? 야 뭐야 나 혼자 딜하고 있는데요. 이게 범위 딜이라 그런가? 아주 셉니다. 훌륭해요. 간지 장렬이다 진짜. 우와 화가 난다. 힘 모아서 바로 레이저 발사해봐. 평가가 어떤가요? 이게 어려움부터는 사실 아이언 양이 안 쓰잖아요. 안양이. 근데 얘는 최대 체력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지옥에서 쓸만할 것 같은데. 워머신 쓰면은 사실 워머신이 이게 진짜 뜨면은 좀 망했었거든요. 하드했을 때는. 아 초토화 로켓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얘까지 만약에 11렙까지 찍을만 할지. 그대로 보스 잡아주세요. 무난하게 그대로 썰어버려요. 에이 괜찮 뭐 확실히 보통 난이도 깨는 거는 숨쉬듯이 깰 수 있네요. 거의 뭐 그리고 질량도 뭐 하드 캐리 오버 하드 캐리 하면서 요정도. 근데 이게 누구 딜일까? 랜슬롯 딜은 아니겠죠? 나는 로켓츄 딜이라고 믿고 싶어. 사실 근데 로켓츄 딜이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스킬 강화도 했거든요 랜슬롯. 그래서 그렇게 센 상태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 머니건 슬슬 올라간다. 좋아요. 강화 11레벨에 데미지가 340만까지 올라가네요. 스톤만 잘 걸어주면은 뭐 얘네 둘이서 그냥 혼자 있어도 캐리 될 것 같기도. 아니다 혼자로는 이거 하나로는 캐리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얘 한 마리로는 캐리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두 마리는 있어야 될 것 같아. 두 마리니까 조금 잘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워머신은 실패한다. 이게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 자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왔고요. 자 80레벨 다른 애들 다 빼봐. 다른 애들 빼고 오케이 무난하게 클리어. 로켓츄 일단은 느낌은 좋아요. 반바보다 훨씬 좋은 느낌이지 않을까? 반바 아직도 안 좋나요? 보상 더 받기가 생겼네? 도박 메타가 있구나! 3배! 들어가자! 너무 맛있고 좋아. 야 이게 확실히 많이 바뀌긴 했네요. 나중에 이게 PVP 모드도 생길 모양이네.
아니 지옥 모드는 어느 정도길래 그래? 한번 살짝 찍먹 한번 해보자. 어? 나이트 잠? 보스? 어? 시베이브에? 이거 뭔데? 이건 바로 뽑아야 되는가? 뭔데 왜 다 팔았어? 일단 받기는 받아야 되는 거지? 지옥 뭐야 이거? 나 전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시작하자마자 끝나있네 게임이. 오케이, 일단은 오랜만에 복귀해가지고 새로 업데이트된 로켓츠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와, 지옥 지금 하드 깬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그 제가 자력으로 깬게 아니잖아요. 지옥 난이도 나와가지고 이게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거 제가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될지, 뭐 티어 높은 영웅이라든지 꿀팁들 댓글로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루미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휴바.